에코등 비평이라고 하는 표현은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에서 존 아스트룩, 그리고 샘 로, 그리고 아이 홀은 가블로, 그리고 바우어, 벨하우젠, 이런 사람들의 작품이 출간되면서 논리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학자들이 논리 이 방법을 수용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계에서 고등비평이라고 할 때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에 유사한 방법에도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이들이 고등비평이라고 간주하는 중심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2024년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경 비평이라고 하는 현대주의의 세 번째 중요한 배경이 되는 성경 비평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주의의 세 번째 흐름은 고등비평입니다. 사실 성경에 대한 비평운동이 일어나면서 창조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진화론이 등장하고 이어서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역사에 등장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비평학은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비평학은 사실 수많은 학자들이 오늘 강의에 등장하지만 한마디로 이 성경비평학의 배경은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합리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리고 합리주의에 기반한 독일의 철학자들 그리고 영국의 철학자들의 사상에 기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려고 하는 스피노자 이후에 진행된 우리가 흔히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이 비평학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비평학은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범위가 넘습니다. 성경비평학은 하등비평이라고 말하는 본문비평과 고등비평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비평은 5600개에 달하는 헬라어 사본들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본 텍스트의 형식을 결정하는 연구 방식을 지칭합니다. 고등비평은 역사비평이라고도 표현하며 성경 자체의 기원에 대한 연구입니다. 역사비평 혹은 고등비평은 텍스트의 기원을 조사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비평적 수집과 원본 자료의 연대순 정렬에 전념합니다. 성경의 저자 혹은 편집자가 누구이고 그것이 언제 어디서 작성되었는지 연구합니다. 이런 비평적인 연구 방법은 구약만 아니라 신약 전반에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공간 복음이 상호 어떤 관계로 저술되었는지 바울 서신의 저작권 문제는 맞는지를 조사하면서 가설에 따라 도표화하는 등 지금까지의 성경의 전통과 이해와 상충되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이 고등비평 신학자들에 의해서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고등비평은 자료비평, 편집비평, 형식비평을 포함합니다. 자료비평은 최종 본문의 저자 혹은 편집자가 사용한 자료를 확증하려고 하는 비평학입니다. 다양한 이전 자료가 인용된 성경에서 역사가는 역사적 신뢰성을 평가하는 첫 번째 단계로 성경 필자들이 사용한 자료를 확인하고 연도를 지정하려고 시도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학자들은 성경 저자가 어떤 자료를 사용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본문이 쓰여진 방식, 예를 들면 문체, 어휘, 반복 등의 변화를 연구합니다. 문서서는 자료비평을 기반으로 합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학자는 자료비평을 17세기 프랑스 성직자 리차드 시몽까지
예, 거슬러 올라가고 어떤 학자들은 고대 고전, 특히 호모의 일리아드의 텍스트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미 개발된 방법을 자신의 작품에 적용한 18세기 장 아스트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료 비평은 독일 학자들이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줄리어스 벨하우젠을 들 수 있습니다.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은 벨하우젠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프롤레고메나라고 하는 1878년의 작품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편집 역사라고도 불리는 편집 비평은 성경 본문 본문을 비평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자료들의 수집, 정리, 편집을 연구하는 비평학입니다. 편집 비평은 텍스트의 저자를 원본 자료의 편집자로 간주합니다. 편집 비평은 형식 비평과 달리 원래 장르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러티브의 다양한 부분을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편집자가 자신의 신학적인 목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러티브를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편집 비평은 사료의 수집, 배열, 편집 및 수정을 연구합니다. 양식 비평은 성경의 단위를 문학적 패턴에 따라서 분류하고 각 유형을 구전 전달시기까지 추적하는 성경 비평 방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형식 비평은 단위의 원래 형식과 문학 전통의 역사적인 맥락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인물로는 헤르만 쿵게를 들 수가 있습니다. 1862년에서 1932년까지 살았던 인물이죠. 그는 히브리어 성경을 분석하기 위한 비평 형식을 개발합니다. 이후 오경의 기원을 설명하는 문서서를 보완하고 이것을 기독교 신약을 연구하는 데 사용합니다. 양식 비평은 성경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장르, 산문이나 운문, 편집, 법률, 궁정, 기록, 보관서, 전쟁 참가, 에가헤시 등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런 다음 형식 비평가는 페리코프의 삶의 정황, 찢진 레벤, 즉 그것이 구성되고 특히 사용된 설정에 대해서 이론화시킵니다. 고등 비평의 역사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등 비평의 기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고등 비평을 옹호하는 이들은 에라스무스와 그 이전까지 어거스틴에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학자는 1521년 칼 스타트, 1574년 여호수아 주석을 출간한 벨기에 학자 안드레아스 마시우스, 그리고 1660년 조직신학을 출간한 페리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캐토릭 신부에게로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네덜란드 합리주의 철학자인 스피노자에게서 고등 비평이 유래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670년 그의 신학 정치적 논문이라고 하는 이 글에서 스피노자는 오경의 전통적인 저작 연도와 모세오경의 저작권을 의심하고 오경의 모세 저작 기원을 에스라나 다른 후기 편집자들에게 돌립니다. 스피노자의 그런 비판적 견해는 영국 철학자 홉스에 의해서 받아들여집니다. 홉스는 모세오경의 저작권만 아니라 계시의 필요성과 가능성까지 부정합니다. 리차드 시몬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신부는 구약성서의 역사적 비평에서 다양한 저자들의 증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문체를 지적합니다. 한 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편집했다고 하는 편집서를 주창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1865년에 클레리코스라고 하는 리클럭이라고 하는 또 다른 네덜란드 학자는 훨씬 더 급진적인 견해를 옹호합니다.
오경이 약 주전 678년에 바벨론에서 유배당한 사람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경은 바벨론에서 파견된 제사장이 썼다고 하는 그 근거로 왕하 17장 27절을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후기 편집 비평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비판적인 견해를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가 유대교의 견해와 일치해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같다는 거죠. 근대 철학사조는 고등비평의 발달에 중요한 배경을 형성합니다. 고등비평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는 계몽주의 시대의 합리주의 시대 사상가들로 예를 들면 존 로크, 데이빗 흉, 임마누엘 칸트, 그리고 레싱, 피테, 그리고 헤겔 이런 사상가들의 철학 전통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고등비평을 발전시켜 나간 것입니다.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표현은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에서 존 아스트루, 그리고 샘 로, 그리고 아이 홀은 가블로, 그리고 바우어, 벨하우젠 이런 사람들의 작품이 출간되면서 논리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학자들이 논리 이 방법을 수용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계에서 고등비평이라고 할 때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에 유사한 방법에도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이들이 고등비평이라고 간주하는 중심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53년에 의사이자 방탕한 삶의 자유사상가로 평판이 널리 알려진 프랑스 사람 아스트룩이 처음으로 여호와교와 엘로힘교 분열 가설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고등비평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스트룩은 여호와와 엘로힘이라고는 두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이 책이 서로 다른 문서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아스트룩은 소위 문서설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아스트룩은 창세기 적어도 10개에서 12개의 서로 다른 그런 사료들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오경의 신적인 권위를 부인하고 이 책이 반복, 무질서, 모순으로 그렇게 점철되었다고 모세오경을 폄하합니다. 괴팅겐 대학의 아이호르는 기록가설을 주장하는데 이 기록가설이 널리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이름과 고등비평이라는 이름이 동일시되기도 했습니다. 아이오론의 뒤를 이어서 바토가 고등비평의 이론을 따랐고 다시 하르트만이 모세의 저작권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요한 필립 가블로는 성경의 완전성을 고르는 장기간의 작업을 시작한 최초의 계몽주의 학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신학과 교회신학을 구분하고 교회신학은 역사적 조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지만 성경신학은 역사적으로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19세기에 접어들어 고등비평은 더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의 앞장선 인물은 바우르 그리고 벨하우젠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작품들이 출간되면서 학자들 사이에 더 넓게 고등비평이 수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흐름을 가장 앞장서서 주도한 나라가 역시 독일이고 그리고 네덜란드라고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이델베르그 대학이 기원적으로 있었습니다. 1806년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교수였던 드 베테는 40년 동안 6판에 걸쳐서 출간된 작품을 출간하면서 고등비평학을 주도합니다. 구약성서의 도입에 대한 그의 비평학은 아이호른과 동일한 방법론을 수용해서 신명기가 요시아 시대에 작성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헤겔주의자였던 바트케와 레오폴드 조지가 첫 구약 네 권의
이 성경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작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뒤를 이어서 브릭이 등장해서 기본 스크립트 또는 편집자 이론의 사상을 주창합니다. 그 이후 이발드, 루프 필드, 그라프가 고등비평의 선구자 역할을 합니다. 특히 루이스의 제자였던 그라프는 1866년에 구약 역사서에 관한 책을 저술하고 여호와 문서와 엘로힘 문서가 모세시대 수백 년 후에 쓰였다고 하는 설을 주장합니다. 이런 고등비평은 네덜란드 라이덴의 쿠넨, 콜렌서, 줄리우스 벨하우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